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래곤퀘스트 빌더즈 아르프갈드를 부활시켜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신성한 풀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성한 풀을 획득했기 때문에 신성한 풀을 넣어줄 건데요. 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자동 정돈이 되면 좋을 텐데. 그쵸. 정돈 한번 누르니까 이렇게 되네. 그쵸. 이렇게 정돈을 좀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르르 집어넣고, 정돈을 눌러서. 네, 요렇게 모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겟노아 할아버지에게 옵니다. 오! 훌륭하네 라이노. 이것이 신성한 풀인가? 이게 있으면 애를 구할 신성한 물방울로 만들 수 있을 걸세. 헌데 아무래도 풀 한 줄기만 있어서야 약을 만들기에 양이 모자랄 것 같구먼. 라이노, 조금만 더 뭔가 방법이 없을지. 자, 생명의 나무 열매 얻었습니다. 신성한 풀의 종자를 떠올렸다. 밭에 심으면 신성한 풀이 자라요. 뭔가 떠올랐는가? 그거라면 될 것 같구먼. 역시 자네야 라이노. 신성한 풀을 일단 종자로 되돌려 연구자 타르바에게 얻은 농업 기술을 가지고 종자로부터 신성한 풀을 키우면 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을 얻을 수 있지. 그러면 자네 말대로 신성한 물방울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럼 라이노, 일단 신성한 풀로 신성한 풀에 종자를 만들어 밭에서 키우세. 신성한 풀이 생기기 미련한 만큼 생기거든 고대의 제조제로 신성한 물방울을 만들어서 자네 손으로 애에게 먹여주게다. 알겠어요. 라이노, 얼마 안 남았네. 곧 신성한 물방울을 만들 수 있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알겠어요. 말이 많으시네. 자, 신성한 풀의 종자를 만듭니다.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자, 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절 죽여주세요. 됐다. 자, 이제 자라기만을 기다리면 되나요? 오, 예. 하핫. 자라기만 하면 된다. 라랄랄라. 자라면 되지롱. 그동안 뭐 낚시라도 하고 있을까? 아, 낚시하러 갈까요? 그거 괜찮겠다. 낚싯대 어딨지? 낚싯대 어딨다. 낚시나 하러 가죠? 지난번에 그 낚시터. 이어허! 여기가 바로 낚시의 본고장입니다. 낚시는 바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죠. 딱 봐도 물이 많은 게 낚시를 하기 좋게 생겼어요. 낚시. 얘들아, 나한테 덤비지 않는 게 좋아. 나 세다. 나 세니까 덤비지 마. 나 용도 금방 잡았어. 아니, 덤비지 마. 안 덤비는 게 좋다. 자, 왔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임시거처. 여기에서 낚시를 해서 생긴 게 슬라임 모양이에요. 즐거운 낚시 시간!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다.
또 놓쳤어요. 여기 낚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 슬라임 패스. 메탈 슬라임. 슬라임밖에 안 나오나? 뭔가 숨겨둔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빨간 기름. 슬라임 패스. 빨간 기름. 빨간 기름. 아하. 슬라임. 아헤이. 이 뭐야? 맨날 니들만 나와. 에이, 놓쳤네. 저 놓치는 사냥감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빨간 기름. 기름은 되게 잘 낚아. 기름을 근데 어떻게 낚지? 바다라나의 반사신경! 자,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은 나오지 않네요. 허허. 자, 남는 시간에 낚시나 좀 하려고 왔는데 뭔가 엄청난 거 낚고 싶어요. 허허. 낚시 난이도도 높아요. 내 반사신경이 엄청 남아도 불구하고. 오! 어? 뭔가 이게 아닌 건가? 저녁이 됐으니까 옆에서 자면 됩니다. 아니, 낚시하려고 낚시터 옆에 숙소를 잡아놨어요. 으쨔. 낚시 몇 번만 하고 또 갔다 와야겠네요. 슬라임 베스. 할 수 있어. 자, 빨간 기름. 아하.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슬라임 종류가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닌데. 메탈 슬라임. 아쉽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아깝네요. 참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게 나온다는 정보가 있길래 그 정보만 믿고서 지금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메라의 날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자랐을까요? 자란 건가? 어 자랐네. 그죠? 두 개를 얻었어. 자 또 이거를 또 하고 또 낚시해야 돼. 아이고 네 개 제작해봤자 네 개 나오잖아. 잘 자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우후, 쟤네를 빠르게 자라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또 가. 자, 막간을 이용해서 낚시. 낚시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에서는 어디까지 낚을 수 있는가? 제가 그 한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메탈 슬라임. 도망갔니? 대놓고 가운데에서 낚습니다. 반드시 낚아내고 말겠다. 나의 인내심 저는 해낼 것입니다. 또 메탈 슬라임인가? 파이어볼을 아하 아이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문은 거짓이었어. 자꾸 놓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보통의 슬라임이잖아.
으자자자자자. 자, 일단 뭐 돌아갈까요? 한 번만 더 낳고 돌아갈게요. 메탈 슬라임이다. 엄청 빠르게 도망가. 자, 키메라의 날개. 돌아왔습니다. 자, 꽃이 잘 자랐네요. 아, 이런 울타리 어떡하냐. 다시 꺼내와야지 뭐. 종자로 다 만들고. 됐고요. 울타리 어딨니? 울타리, 울타리. 어디 있었네? 어, 저 있다. 자, 일단은 이런 밀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신성한 풀의 종자를 또다시 다 놔주고요. 됐습니다. 이제 한숨만 더 자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넣을 건 다 넣어야겠죠. 돌아다니면서 일이나 잘하나 볼까요? 뭐 많이 만들었나? 아이고, 잘 만드셨네. 네, 약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애들이 만들어 놓는 건 제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 분수, 물, 정어리. 정어리를 여기서 낚은 건가? 저 우물에서? 자라는 게 아마 한숨 자야 자라는 거겠죠? 뭐야, 너네 뭐야? 부수지 마, 부수지 마. 하나만 부셔져도 부서지고 마는 급수실. 이게 바로 득해 빌더즈의 현실이죠. 5연발. 이거나 더 많이 만들까? 한 10연발 정도로? 아니에요, 그것도 귀찮습니다. 득해 빌더즈는 귀찮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일로 올라가서 6연발. 좋아, 훌륭해. 여기도 6연발로 만들 수 있는데.
원하고 있을까? 아, 빨리 자고 싶다. 어, 그냥 잘 수 있네. 어, 낮잠이 가능하구나. 아, 이것도 모르고 난 낚시하고 있었어. 난 바보였어. 밤에만 잘 수 있는 줄 알았어. 마인크래프트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마크에서는 밤에만 할 수 있잖아요. 자, 드디어 신성한 풀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섯 개가 완성이 됐어요. 우와, 드디어 원장님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원장님을 구해주도록 합시다.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였죠? 뭐였지? 무슨 뭐 고대 어쩌고로 뭘 하라 그랬는데? 뭐 고대의 뭐가 있지 않았어요? 뭐지? 고대의 뭐가 있었는데? 슬라임 풍선. 고대의 조제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오. 오, 예. 자, 그 다음에, 슬라임 풍선 하나 갖고 싶죠. 에? 귀엽다. 그 다음에, 뭐 만들 게 별거 없네요. 병원에 야한 라이트를. 우와, 우와, 이쁘다. 근데 이게 왜 야한 라이트지? 그냥 좀 운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슬라임 풍선을 병원 온 사람들에게 풍선을 이렇게 보여줘서 너네는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어, 슬라임 풍선 귀엽네요. 자, 아무튼 고대 조제됩니다. 이거 뭐 어디다가 넣어야 돼? 이거를 설치할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 어디다 설치하지? 아, 이거 설치하려고 방 만들기가 더 귀찮으니까 길에 놓는다. 나는 길에 놔. 자, 고대 조제제다. 신성한 물방울을 만듭니다. 얍, 짜잔, 신성한 물방울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면요. 이건 대체. 오, 라이너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약을 만들어 주셨군요. 라이너님, 저 계속 꿈을 꾸고 있었답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헬콘드레의 꿈이었어요. 그동안 라이너님 덕분에 많은 병을 극복할 수 있었지요. 다음은 헬콘드레만 물리치면 이 리몰달의 빛이 돌아올 거예요. 아, 라이너님 부탁드립니다. 헬콘드르를 병의 원흉을 물리쳐주세요. 자, 해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L 치료를 끝냈어요. 이제 남은 거는 헬콘드르 뿐입니다. 에르게 신성한 물방울을 주었군. 고맙네 라이너. 자네에게 내가 아무리 감사의 말을 해도 부족해. 라이너, 나 자신이 한심하다네. 잘못된 길로 나아간 제자 울미스를 도중에 내버렸고 결국 죽게 하고 말았어.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그럴싸한 절학과 논리를 내세웠음에도 결국은 사랑하는 손녀를 죽게 내버려두지 못했지. 라이너,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야. 뭐라고? 그런가? 그랬지. 처음 만났을 때도 자네는 그리 말했었지. 커다란 힘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다운 것이라고. 얼파진 면상의 자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건 역시 우라통 터지는 일이라만. 자, 이것으로 하룻밤 지나면 애의 명도 날 것이야. 자네도 하룻밤 북자고 내일 애에게 말을 걸어주게다. 고맙네 라이너. 자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자, 하룻밤 푹 자면 된다는데. 뭔가 방금 그 지진은 설마 라이너, 큰일일세. 마물들의 군세가 이 마을에 쳐들어오고 있어. 온갖 병을 치유하고 있다고 정할 수 있는 신성한 물방울도 생겼으니 해군들도 드디어 우리를 진심으로 진문갈 약정인데다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결정이 될 것세. 우선 저들어오는 해군들의 부하 마물들을 물리치세. 그런데 라이너, 병이 나은 애에게 마른 거로 뭐하는가? 그 녀석 우리끼리만 일을 진행하는 거 알았다가 틀림없이 심통을 낼 테지. 저 모두 함께 마을을 마무리스럽더니 라이너 싸울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했으니까 잡시다. 아, 이거 잘 수 있는 거였구나. 낮에도 잘 수가 있었어요. 으아, 이났다. 야호, 됐어. 우리들의 애쉬가 드디어 나왔어. 대단히 라이더 고마워. 나도 감사를 표할게. 자, 애쉬의 회복기념은 다같이 성대 물고기 축제라도. 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겠지. 상황이 진정되고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는 방에서 다 함께 맛있는 것 먹자고. 그때를 위해 너도 모두 함께 편안하게 있을 곳을 만들어줘. 키친, 커다란 테이블 꽃, 의자들 잔뜩 있고 칸가운데 큼직한 요리를 얹어서. 귀찮아,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 에리다, 원장님이에요. 오, 라이너님. 라이너님 덕분에 보시다시피 말끔히 나았답니다. 병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저도 참 약한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라이너님께서 저렇고 병실 침대에 눕혀주셨을 때 저 어쩐지 대단히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답니다. 라이너님,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됐어요. 말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헬콘드로와의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헬콘드로와의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